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걷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자, 강일구의 볼륨을 키워요.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도전 가수왕 시간입니다. 가수왕? 도전 가수왕 푸짐한 상품이 걸려있습니다. 상품? 자, 전화번호 나갑니다. 오늘도 역시 선착순 한 분에 한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007-1919.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아, 벌써 연결이 제발. 됐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강일구의 볼륨을 키워요? 예, 예. 와, 됐다! 됐어! 와, 예, 신기하네. 많이 좋아하시네요. 저기, 근데 그, 네. 이름이, 예전에 혹시 그 짜장면 배달하시지 않으셨나요? 아, 예, 예. 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아르바이트로 잠깐 했었죠. 예. 일구야! 형이야! 짜장면 2,000원에 시켜먹던! 예. 안 돼, 이거, 이거, 다른 사람 걸자고, 다른 뭐, 사람. 뭘 다른 사람을 걸어? 너 지금 다 들리는데, 지금. 너 형이 능력은 꽹가는데, 청력 로켓드라야! 어? 야, 근데 그 가수왕 되면 뭐 주는 거야? 아, 예. 저희가 저 10만원 상당의 주요 상품권들이거든요. 저기, 왜요? 너 지금 형 놀리니, 지금? 왜요? 자전거도 없는데 무슨 주유 상품권이야? 어? 네. 저기 다른 거 줘, 다른 거. 예, 영화 시사회 그 티켓은 어떠세요? 시사, 저기 일구야. 예. 형이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네. 광어회는 안 되겠냐? 전화 고파서 그래. 어? 광어회도. 예,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거 보내줄 때, 그 너 쓰고 있는 그 헤드셋도 좀 같이 좀 넣어서 보내줘라. 아, 이거 헤드폰은 왜요? 어, 그거 추운데 귀마개는 해야 되지 않냐? 어? 그리고 그 삼자통 하는 거 있지? 그것 좀 연결 좀 해줘라. 형이고 꼭 좀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 어, 가슴 아프게 헤어졌어. 아, 여자분이신가 봐요. 어, 여자야. 아, 예, 예.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어, 저기. 060 오빠, 빨리. 저, 그거 저 성인 전화지 않습니까? 저기, 초당 2,000원이라 몇 마디 못하고 헤어졌어.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아, 뭐, 장난 그만 치시고요. 자. 다음에 다시 한번 왜 벌써 끊어? 왜? 오늘 아, 예. 시간 관계상 또 저희가 다음 코너 이어가야 되니까. 다음 코너 뭔데? 도전 퀴즈왕 또 해야 돼. 일구야, 형 퀴즈 또 기가 막히게 하는데 같이 가자. 어, 일구야. 형 오늘 생일이야. 미역국도 못 먹고 있어. 좀 부탁할게, 일구야. 어? 예, 알겠습니다. 해줘라. 알겠습니다. 자. 어? 해 주는 거야? 퀴즈왕 함께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일구야. 이은혜 내가 36개월로 갚을게. 어. 도전 퀴즈왕 문제를 맞추시면 10만 원을 상금으로 드립니다. 10만 원? 자, 예. 상식 문제 나갑니다. 최근에 화제작 왕의 환자에서 피에로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친 이 배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가무성, 2번 정우성, 3번 아우성. 5초의 기회. 정우성은 잘생겼으니까 피에로 역은 아닐 테고. 가무성 아니면 아우성인데. 2? 1? 1번! 1번 정답! 정답 1번! 야, 축하드립니다. 자, 10만 원 획득하셨습니다. 그래. 다음 계속해서 50만 원이 걸려있는 또 있어. 스포츠 문제 있습니다. 50만 원? 도전을 하셔서 맞추시면 50만 원을 획득하시게 되고요. 틀리시면 지금 현재 10만 원은 날아갑니다. 에? 자, 도전하시겠습니까? 3초의 여유 드립니다. 너 왜 다 피말리게 하 있는? 1. 도전! 그래. 50만 원에 도전합니다. 도전! 50만 원 문제. 그래, 줘봐. 스포츠 문제입니다. 그래. 2006년 월드컵의 유망주. 축구 천재라고 불리우는 이 선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박주영. 2번 박준형. 박준형? 3번 박진영. 10초의 여유. 박준형은 개그맨이고. 박진영은 가수. 8. 그럼 1번 10. 박주영. 6. 이봐서 총가! 4. 방세한테 줄 거야, 방세! 방빼! 아, 이번 주에 준다고 했던 2번 틀렸습니다!